아이델리티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.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집중 좀 분석하고 종목도 발굴하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자,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.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저희가 매주 한 주 시작할 때 제약바이오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, 자,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들이 많았어요. 그중에서도 피플바이오도 지난주에 좋은 이야기가 한번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, 오늘은 뭐 물론 지난주에 올라서 좀 조정받고 있는데, 자, 피플바이오 저도 뉴스를 봤는데 이게 뭐 피 한 방울로 알츠하이머, 이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.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? 아, 네, 가능합니다. 네. 네,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제품이라서 이게 친숙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. 이 제품으로 지금 유럽의 가장 큰 검진 센터인 네. 그 신랩을 이제 뚫어서 그의 이슈가 저희 팜 이데일리 유료 기사로 먼저 나갔고 아직 무료로 풀리지 않아서 그 지금 포털에서는 보실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. 네. 이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츠온이라는 예. 제품이었는데 이게 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? 제공이 되는 거예요? 네, 이르면 이제 다음 주 부터 다음 주에 11월부터 네, 네. 그 이제 피플바이오 제품으로 이제 혈액을 이제 환자들의 혈액을 피플바이오 제품이랑 이제 같이 이제 신랩에 들어가서 신랩이 이제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수탁 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이제 보통 뭐 코로나19 저희가 약국에 살 수 있는 진단 키트처럼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혈액을 이제 검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 를 이제 신랩에서 해 준다는 건데요. 이 신랩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가장 큰 이제 검진 센터입니다.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. 전 세계 3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이런 검진 서비스를 수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신랩은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, 소규모 검진 센터 같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6억 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글로벌하고 대형 기관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검사 수탁 기관, 검진 센터.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건강 검진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? 오랑이 약간 다른가요? 검진 센터를 통해서도 이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일반 병원에 가서 내가 알츠하이머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 피플바이오 제품이 이제 권유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그냥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뭐 계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들었어요. 이게 뭔가 레퍼런스가 있거나 그동안의 결과물들이 좀 있어야 이게 또 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. 아, 예. 그 아무나랑 그 신랩이 이제 손을 잡지는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장에서 얼마나 네. 많이 쓰이고 이 제품이 얼마나 우수하고 안전한지 그리고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레퍼런스를 체크를 오랜 기간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신랩과의 어떤 계약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다른 이제 제품보다 이제 월등히 차별화돼야 하고요. 먼저 그리고 뭐 테스트 비용도 보고 뭐 평소에 일일 검사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수요가 일단 좀 돼야 충분한지 네 그것도 보고 또 검사자의 편의성까지 이렇게 아주 다각도로 여러 조건을 고려를 해서 이제 제품 경쟁력을 갖춰야 진입에 성공을 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피플바이오는 처음에 헝가리를 이제 진출하고 난 다음에 이 신랩이랑 이제 계약을 하겠다는 네.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제 여러 다른 검진 센터들이랑 그러니까 그 좀 밑에 있는 검진 센터들이랑 계속해서 계약을 맺으면서 트랙 레코드를 쌓아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랩은 헝가리에서 이제 물론 시작은 헝가리에서 하겠지만 네네. 이제 앞으로는 유럽 전역에 한 50여 개 국가에 이 검진 서비스를 모두 다 제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. 네. 자, 헝가리를 시작으로 이제 점점 유럽 쪽에서의 시장을 넓히겠다라는 계획을 뭐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, 근데 저는 궁금해요. 이게 피플바이오의 알츠온이 피 한 방울로 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
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좀 궁금한, 뭐 유전자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건지, 뭐 원리가 뭡니까? 아, 네. 보통 이제 치매 와 알츠하이머를 네네. 먼저 좀 말씀드리면 치매는 하나의 증상을 말합니다. 네,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은 그 치매라는 증상의 증상을 유발한 한 70%의 원인이 그쵸. 되는 그 병의 치매가 이름입니다. 더 큰 개념이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그러면 왜 생기냐 이런 네. 원인은 사실 아직 명확히 그 규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대다수의 학계에서는 네. 그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이런 단백질이 많이 쌓이면 이 단백질이 많이 쌓임으로 인해서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네네.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알츠하이머가 이제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얼마나 많이 뭉쳐 있는지 이 뇌 속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면은 되겠죠. 그쵸, 그쵸. 그래서 이 피플바이오 알츠오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도를 측정하는 그 제품을 개발한 겁니다.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병원에서 CT 검사를 네네. 받거든요. 찍죠. 그런데 이제 비용이 100만 원 이상 들고 사실 조금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은 이런 걸 감히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틈새 시장을 어떻게 보면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피플바이오가 개발을 한 거고요. 네. 이 피플바이오 제품 한 10만 원대 정도로 병원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이제 혈액 한 방울 정도만 있으면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도가 얼마나 아밀로이드 베타가 얼마나 이렇게 뭉쳐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알려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고요. 네. 정확도는 85%입니다. 이 정확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네. 이제 경도 인지 장애가 있거나 알츠하이머병 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민감도라고 하는데요. 이 민감도를 측정한 값이랑 그다음에 당신은 알츠하이머병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이걸 음성으로 확인해주는 것을 이제 특이도라고 하는데 민감도랑 특이도의 평균 값을 낸 게 이 85%입니다. 뭐 일부 임상 시험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임상시험군에서는 90% 이상의 정확도가 나오기도 한다고 네네.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뭐 요즘에는 뭐 치매, 알츠하이머가 뭐 어르신들 뭐 물론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젊은 층에서도 알츠하이머에 대한 걱정이나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걸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알츠온 우리가 실제로 검사해 볼 수 있는 거에 관심은 점점 수요도 늘어날 텐데 사실 이게 매출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. 피플바이오가 뭔가 이게 실적이 그렇게 개선된다거나 이게 또 주가에 반영되면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,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네. 사실 알츠하이머병이 지금까지 이제 치료제가 확실한 치료제가 없지 않았습니까? 그쵸, 네. 그래서 미리 내가 이 병을 안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기 검진을 꺼리는 그런 인식이 좀 강했고요. 무엇보다도 예전에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면 60대 이상 그 고령층 한테만 이제 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건강검진할 때나 또는 그냥 평소에 일상적으로 내가 이제 인지기능 장애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알츠하이머병 검사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. 뭐 이런 인식 때문에. 그쵸. 치매 검사를 뭐 따로 구태여 받는 사람은 잘 없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매출이 사실 그렇게 폭발적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최근에 이 피플바이오가 이제 유럽의 이제 검진 센터에 진입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유럽 시장의 그 규모를 보면 1조 원이 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혈액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이제 진단해 주는 제품을 상용화한 곳은 사실상 피플바이오가 네네. 지금 유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에 분기 흑자를 회사가 노리고 있거든요. 매출은 한 40억 원대인데, 네. 네. 아, 상반기 기준 45억 원대. 네, 내년 상반기. 예. 그래서 이제
아직 그 유럽 시장 비중이라든가 뭐 혈액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이 시장의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거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네. 지금 피플바이오가 시장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이니까요. 그렇지만 체외 시장, 그러니까 진단 키트 시장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시장의 한 37%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혈액 진단 시장은 2020년에는 한 2조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2조 5천억 원까지 확대될 거라고 하거든요. 그중 37%를 유럽 시장 비중으로 가정하고 단순하게 추정을 할 경우 2025년 기준 약 1조 153억 원 정도의 그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럽 매출이 내년 정도에는 이르면 내년 정도에는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서 이제 매출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네. 회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네. 2026년에는 완전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피플바이오 매출은 45억 원, 그리고 영업 손실은 152억 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. 네, 자 일단은 뭐 아직 흑자로 전환되진 않은 상황인데 이제는 유럽 쪽에 어쨌든 시장을 더 넓혔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,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봤고요. 그러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피플바이오가 국내,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네.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진단 키트를 좀 팔고 있잖아요. 국내 시장에서는 그래도 선전하고 있나요? 네, 국내 시장이 사실 매출의 60%를 네네,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올해 국내 최대 건강검진센터랑 이제 계약을 할 것으로 지금 강력하게 이제 점쳐지고 있는 네, 상황이고요. 이미 이제 한 800여 곳에 이 알초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. 피플바이오가.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이제 건강검진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. 이미 이제 국내 톱3 중에서 이제 2위와 3위에 해당되는 건강검진센터에는 진입을 마친 상태인데 이제 아직 1위는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올해 이 1위와의 계약이 유력하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. 가장 좋은 거는 네. 이제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을 받아서 국민 모두가 이제 10만 원보다 훨씬 낮은 싸게. 가격에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계속 그 일정이 내년으로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쨌든 이제 건강검진 센터에서 사람들이 좀 이제 PET CT 검사를 이제 받기엔 좀 부담스럽고 네. 나는 경도 인지장애가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옵션에다가 선택을 해서 내가 이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 잠재적인 수요를 네. 보면은 2025년 기준 40대 이상 한 1,270만 명 정도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 그래서 이제 피플바이오가 더 매출 확대를 국내에서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치매 치료제가 네네. 계속 상용화되고 있습니다.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올 연말에는 일본 에자이랑 미국의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가 국내에 상륙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. 네. 물론 알츠온이 이 레켄비를 처방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런 필수 검사는 아닙니다.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무작정 100만 원 이상을 주고 PET CT를 네. 받기 전에 이 알츠온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밀집도가 적어도 이제 위험 수준 이상은 나오면 그 다음에 PET CT를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? 그쵸. 그래서 이 초기 단계의 시장을 사실상 이제 피플바이오는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네. 이제 피플바이오가 치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네네.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거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은 뭐 피플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뭐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켄비나 이런 치매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되면 어쨌든 그걸 처방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보고 우리가 그 인지를 파야 되니까 이 검사의 초기 단계에 진입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국내에서는
건보 적용이 만약에 된다면 시장이 확 늘어나게 될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가지 포인트는 계속 살펴보시면서 피플바이오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 이번에 두 번째도 확인해보겠습니다.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막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고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 네. 이랬는데 그렇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? 네, LNK바이오가 LNK바이오, 예.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쭉 갔습니다. 예. 네네. 가볍게 상한가를 갔는데요. 네. 포인트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. 일단 좀 빠르게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데요. 통상 FDA 승인 신청 한번 하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회사는 한 달여 만에 받은 겁니다. 그것도 이제 6종 제품, 하나의 제품이 아닌 6개 제품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투자자들이 환호를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. 앞으로 8개 추가 제품에 대해서도 FDA를 또요? 다 신청하겠다. 이렇게 밝혀서 LNK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특히 안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그러게요.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또 이례적인 것 같아요. 어떤 제품들이 FDA 승인을 받은 거예요? 네, 그 높이 확장형이라고 조금 네네.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네. 이제 척추랑 그 목 경추 이런 뼈 관련한 의료기기 제품들에 대해서 이 회사는 이제 연구 개발을 해왔고 그 자체 개발한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 승인을 받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수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빠르게 승인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8개 제품을 또 FDA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한번 이슈가 나오면 또 주가가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함께 잘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PCL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주 급락했어요. 예, 국정감사 이슈 때문에 네, 국회에서 그렇죠.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네,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좀 임상시험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인데요. 이제 PCL 측은 이제 곧바로 아니다라는 이제 반박문의 입장문을 내서 네. 주가가 그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장 마감할 때쯤에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채로 이제 네.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. 이제 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. 제기를 한 건데 그 강소연 PCL 대표가 말한 그 녹취본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1,000명이 임상을 하게 됐지만 뭐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다. 뭐 이거 다 양쪽에 입 막으려면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뭐 입 막으려면 돈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네.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. 뭐 강 의원은 뭐 이런 녹취본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심사 28일 만에 허가를 받은 건 그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. 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. 이제 PCL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서 사실인 건 하나도 없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삼광의료재단이라는 곳에서 정식으로 임상시험을 다 거쳐서 이게 받은 거다. 그리고 해외 주요국에도 수출하고 하는 등 이제 성능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PCL 측의 입장문에 좀 더 좀 이렇게 수긍을 한 거 아닐까? 왜냐하면 이제 네. 주가가 마지막에 조금 올랐기 네네네. 때문에 그건 네, 제 생각이고요. 네 그리고 이제 PCL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. 네, 그 다음은 이제 JW 신약. 네. JW 신약도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어요. 네, 중해제약의 계열사인데요. 그 여기가 이제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서 3개월 영업정지를 처분받았다는 겁니다. 이 영업정지 금액이 350억 원에 달해요. 적지 않은 금액이라 주가에 영향을 바로 미친 것 같고요. 이제 매출액의 33%에나 달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회사가 이야기하기를 3개월 동안 351억 원이 아니라 이제
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51억 원이기 때문에 뭐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. 이렇게 이제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. 아무튼 3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불법 리베이트 이슈로 주가가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 JW 신약은 뭐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뭐 나름대로 내부적인 그런 뭐 정책들 다시 수립을 하겠죠. 그래서 이번 이슈로 이제 완전히 끝이 아니라 이제 더 잘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계속 내보이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는 나름 새로운 대안을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할 것이다. 이런 기대가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331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받게 될다.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JW 신약이 작년이나 뭐 연단위 매출로 봤을 때 한 1000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연단위로 봤을 때도 작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.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시청자분들 혹시 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계시면 요 사항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실지 아니면 좀 이번에 개선책이 나와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믿음을 주실지 한번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석지원 기자와 함께 바이오 제약 쪽의 전반적인 이슈들 또 관련된 모멘텀들 확인을 해봤는데요.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